이성욱 차장이 오늘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성욱 차장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성욱 차장은 오늘 키워드로 OOTD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의 착장이라고 해서 Outfit of the Day라고 OOTD 이렇게 약자로 최근에 SNS에 많이 올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거 관련해서 자 OOTD라고 이성욱 차장님 이렇게 키워드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SNS 상에서 좀 이 키워드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네, 진짜 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다채롭게 좀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 그만큼 이 의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단순 어떤 실적 그리고 이 상반기 때 어떤 소비가 일어나면서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의류주 안에서 특히 이제 OEM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뭐 아시겠지만 의류 업종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 수혜주로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OEM 업체들이 가장 어떻게 빠르게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환율이 오늘도 지금 1,324원을 지금 기록했는데 이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동남아에서 이 주문을 받아서 동남아 생산하고 대부분 이제 미국 쪽으로의 그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환율 상승에 의한 효과 부분은 그대로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그 미국 쪽에서의 이 소매, 그러니까 도매가 아니라 소매 의류에 대한 이 재고율도 지금 바닥 수준을 좀 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도 이 옷에 대한 아웃핏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업종에 대한 그 관심은 어떤 그 뭐 경기가 좋고 뭐 실적이라기보다도 이런 환율과 또 미국 쪽에서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 가장 좀 그 매수할 만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의류주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된 수혜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또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또 옷 장만 새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수혜를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OEM 업체들은 또 환율 상승 수혜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차장님? 우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무역. 영업무역.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좀 눈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다시 환율이 올랐을 때의 이 영업무역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좀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현재 환율 수준만 유지가 좀 된다면은 뭐 주문이나 어떤 그 최근 어떤 수주나 봤을 때도 충분히 작년 4분기 때도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네. 그 수준 이상은 계속 분기마다 기록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캇 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에서 소비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우려가 너무 좀 과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주가가 작년 하반기 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주 후반부터 좀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주가 선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이 OEM 업체도 여러 기업들이 좀 있는데 영업무역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업무역 소개해 주셨고요. 또 다른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대표적인 이제 의류주가 바로 이제 FNF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FNF는 OEM 업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방 그 옷을 파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국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그대로 발휘될 그 의류주한테 주가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FNF가 가장 직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FNF도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도 실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법인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성장, 그리고 채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채롭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FNF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디스커버리 여러 가지 MLB에 대한 수요는 전 굉장히 계속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신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골프나 이 테니스를 기반한 사업 쪽의 진출 부분도 효과를 발휘할 시기가 좀 빨리 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이 전방 기업들 중에서는 이 어떤 의료 업체 안에서 전방 기업들 중에서는 FNF를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류주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미국은 달러 환율과 관련된 수혜, 중국에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면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도 좋은 의류주들을 몇 개 소개해 주셨어요. 영업무역과 FNF. 자,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 이 OOTD, 이상엽 이사께도 알려드렸죠? 자, 이상엽 이사의 오늘 OOTD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밝은색 타일을 메고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어요? 네, 저는 차장님께서 두 번째 소개해 주신 FNF가 네, 겹쳤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FNF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서 네. 조금 올해 성장성이 조금 작년보다는 좀 덜한 거 아니냐 해서 눈높이가 살짝 낮아지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의류업계의 꾸준한 성장과 영업이익률 우상향 추이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패션업계의 애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네. 네, 갖고 있는데 그 골프 의류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테니스 쪽으로의 모멘텀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쪽 그렇죠. 브랜드가 이제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를 상반기에 론칭 시키려는 목표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작년부터도 좀 얘기는 있었는데 아 올해 드디어 이제 테니스 쪽에 이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FNF가 이제 시너지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여러 제작사들 좀 지분 인수도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 하반기에 SBS와 손잡고 이제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 김창수 회장이 패션업계 미다스의 손이기도 하고 또 촉이 좋고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하곤 하기 때문에 야, 하반기에 정말 이쪽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또 주가가 어떨지 한번 뭐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급 말씀드리면은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이 한 약 2,600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500억 원 가까이가 연기금의 매수예요. 그래서 아 연기금의 수급이 중요한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엽 이사도 FNF 같은 종목을 두 분이 또 공교롭게 선정을 해주셔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한번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상홍 차장님께 지금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조금 조정받았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2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14만 1,100원인데. 20만 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전보다도 좀 내려왔던 수치지만은 20만 원 이하까지를 하기에는 이 어떤 적정 가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못 내린다고 생각이 네.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선반영될 가능성, 그러니까 엔터 사업도 그렇지만은 뭐 테니스 쪽에서의 그 모멘텀이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으로 15만 5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표 주가를 넘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15만 5천 원 도달했을 때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보유할지 부분을 그대로 보유할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